네, 구독자 60만의 빛나는 스픽스의 간판 프로그램이고 싶은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빛나는 출연자들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 스픽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람도. 예, 그래서 100만까지 가야죠. 우리 스픽스. 좋은 방송은 스피커가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오늘 방송 주목해 주십시오. 아주 쏠쏠하고 재밌는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에 관한 것. 네. 한동훈도 귀를 쫑긋 세워놓고 오늘 방송 들으시면은 아주 유익한 정보. 아니, 내가 모르는 나의 정보가 있었네. 네, 아마 이렇게 네, 느끼실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왼쪽으로 김종욱 정치학 박사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종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님, 요번에 그, 저기, 그, 뭐죠, 공천. 아, 예, 총선 기획단 총선 기획단, 기획단이에요. 네. 그 위원으로 또 함께 하셨고요. 예. 그래요. 아주 큰 활약을 기대하면서 수박들을 꼭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주로 어떤 활동 하시는가요?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총선의 밑그림이란 표현을 쓰시던데, 이미 이제 민주당에서 제출된 뭐, 룰 같은 게 특별 당규로도 다 준비가 돼 있고 해서요.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하고, 그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 지역구 3선 출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는 없었고요. 지금까지는 없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선수로 제약 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뭐그 의견은 굉장히 좀 저기 타당한 면도 있고 뭐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을 텐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출마 금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아, 그런 이렇게 혁신의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들고 아주 나오는 인요한이가 그런 경우 얘기했어요. 이제 중진 험지 출마를 넘어서 일괄적인 룰을 가져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겨루는 총선인 거니까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있게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은 듭니다. 뒤따라가는 건 굉장히 모양 빠집니다. 무슨 아, 말씀이신지 뭐든 먼저 선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제가 장인 변호사한테 주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아유, 당연하죠. 방송에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요즘 그 뭡니까? 당의 총선 기획단 아, 얼굴이 네. 자주 보이던데, 네. 정말 큰 소리 치고요. 왁자지껄하게요. 바꿀 거 있으면 확 들고 한번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평소처럼 이렇게 점잖하고 얌전하게 예의 바르게 하지 마시고요. 근데 우리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팍 치고 나가면서 촌철살인으로 좀 조져주세요. 알겠습니다. 계획 지켜주세요. 장 변호사님은 그래도 조근조근하게 하실 말씀은 다 하세요. 예. 혹시 CBS에서는 안 불러줍니까? 아, 저를요? 예. 제가 CBS에 한 프로에 나가고는 있습니다, 고정으로. 김현정의 뉴스쇼가 예, 아니라 저도 한판승부. 한판승부. 박재홍의 한판승부. 예. 월요일 날 약간 보조 MC 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진정해. 저는 오늘 장윤미 변호사님 나오시면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왜요? 너무 상관으로 계셔가지고. 아, 제가 그렇구나. 발언, 발언 하나, 갑을 관계가 형성됐어요. 발언 하나가 혹시 조심스럽습니다. 공천에 영향까지 미칠 아유, 수가 저는 있나? 그런 거 아니고 김종욱 교수님 발언을 넓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 변호사님, 총선 기획단에 지금 소속돼 있는 현역 의원들 있잖아요. 네. 또 출마 예정자들. 예. 그분들이 총선 기획단에 있다고 뭐그뭐 프리미엄이 있거나 어, 혹은 뭐 예, 그런 건. 어드밴티지가 있거나.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는 구조 자체도 아닌 걸로 보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네. 예. 자, 그래요. 자, 또한분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스픽스를 이끄시는 전기환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요. 예. 제가 이제 대타 전문이고요. 프로야구에서 이제 대타로 나온 사람이 홈런을 치면 이제 바로 정규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안진걸 소장을 밀어내고 제가 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안진걸 소장 따님이 수능 쳤습니다. 잘 쳤기를 바라고, 원하는 대학 가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럼요.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이 말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진거리 형이 결혼했구나. 미혼이 네. 아니었구나. 사실 할까 말까 하다가 못했던 말이 뭐냐면은, 형님, 그래도 죽기 전에 결혼 한번 하셔야죠. 이 100세 시대에 한 번쯤은 결혼해 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따님까지 있었네. 아이고, 제가 너무 우리 진거리 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 따님 오래 고생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오늘 수능 친 모든 학생들 우리 박수 한번 네. 줘야 됩니다. 네. 고생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아니 그 저기 같이 한 수밥을 드셨을 텐데 김대호 기자라고 아시죠? 아 예, 예. 저희 그 녹화... 이번에 수능 쳤어. 어 대학 다시 들어간. 아니 아니 그 김대호 기자 아시잖아요. 그 녹화에서. 예, 예. 예. TV 활동도 굉장히 과거에 많이 했던 기자. 오마이 연예인가 뭐 그런 거 하시고. 아니 근데 그 양반이 이번에 수능을 봤어. 갑자기요? 왜 그런가 봤더니 또 수능 이번에 본 사람들이 많대. 또 킬러 문항을 없애가지고 쉬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뭐 그런. 근데 꽤 어려웠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준 킬러 문항이 뭐 많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킬러 문항은 안 나오고 네, 킬러 하나 뺐더니 준 킬러들이 네. 다량으로 올라왔어. 네, 그래서 어려웠을 거라고. 아, 이거 학생도 화났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이러면서. 아, 우리 학생들도 이제 알 건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알 건 좀 알아야 돼요. 예, 예. 하여튼 믿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김대호 형이 이번에 저 원하는 대학 가면은 나도 내년에 한번 쳐볼까? 아니 이거 김대호 기자가 몇 살이에요? 아 지금 50은 넘으셨을 거예요. 훨씬 넘었지. 예. 아 60년대 생일걸? 내가 알고 있기로는? 예. 그래서 뭐 어디 뭐 한의대, 의과대 뭐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뭐 전공을? 아니 하여튼 수능만 본다고 뭐 이렇게 자기 SNS에 이렇게 올렸더라고. 아, 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공부하기 재밌나요? 재밌는 게 아니라 킬러 문항을 없앤다 그러니까 뭐 저기 나도 한번 뭐 나도 한번 저기 업그레이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참 아무튼 그 형님이 뭐 진짜 학교를 가려고 그런다기보다는 뭐 무슨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동훈 얘기합니다. 한동훈 예, 한동훈의 그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이제 봉사활동하는 모습을 드러냈는데 뭐 그걸 두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외모평도 있고 뭐 너무 저 쇼를 한다. 나는 그런 평가 야, 딱 아니 그런 건 쇼잉이라도 해야 뭘 저기 정치인 부인이 뭐합니까. 뭐 그래도 쇼잉이라도 해야지. 그 인정하고 그 진정성도 인정하고 그러나 한동훈이가 이제 드디어 정계에 입문을 하려고 하는 거 보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뭐 그 정도면 평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수 언론 다 거의 화보집 수준으로 내놨어요. 또 온라인에도 조회수가요. 그 진은정 변호사, 한동훈 장관의 부인 사진을 내놓으니까 조회수가 엄청 나와요. 아 근데 이분이 처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 작년에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도 실제로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또 출신 학교는 또 뭐 누구 집안의 딸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왔는데 그때는 그다지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어저께 어떤 연유인지 공개되고 나서는 폭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났다.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대통령 후보의 부인처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총선 출마하는데 부인을 저렇게 꼭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이제 일설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국민의힘을 장악해서 비대위원장 맡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징검다리 삼아서 대권으로 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절묘한 시점에 부인을 내세움으로써 오늘 사실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했던 그 이야기는 하나만한 이야기예요. 뭐 작년에도 나와서 뭐 했는데 뭐 별것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하나만한 이야기고 아 한동훈 이제 드디어 깃발 들고 뛰구나 뭐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한동훈 그 장관 부인 네. 진은정. 진은정 씨. 우리 이제 신문사도 우리 이제 네. 경험하셨는데 네. 카메라 샷을 보면 저게 우연히 찍힌 건지 아니면 정말 작정하고 이 사람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샷으로 찍은 건지 어떻게 어제 자 차관까지 포함해서 고위직 장관, 뭐 차관, 부인들 70명이 갔거든요. 왜 저 사진만 저렇게 나와요? 자 먼저 사진 자세히 보십시오. 저게 연출 사진 아니다. 우연찮게 찍었는데 저렇게 나왔다? 저럴 수가 없어요. 딱 포커스를 보십시오. 그렇지.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저 옆에 계신 분들도 고위 공직자의 부인들이란 말이에요. 네. 자, 저런 걸 보면 아 의도적으로 찍고 내보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과 교감을 했느냐 아니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 네. 오늘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교감 정도 하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게 한동훈 장관의 기획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설왕설래하고는 있어요. 어찌됐든 저 정도 내용은 의도적으로 국민들한테 우리 집사람이 누구다, 어떤 사람이다, 인물도 보고 이력도 보고 여러분 알아서 평가해 주세요 라고 던진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동훈이가 네. 이제 법무부 장관, 혹은 뭐 예전에는 뭐 무슨 검사장 네. 이렇게 타이틀이 그렇게 붙었는데 실은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편집국장이라는 한동훈 편집국장
그 말하자면은 피의사실 공표하거나 뭐 혹은 뭐 이렇게 검찰이 어떤 누구를 이제 수사한단 말이죠. 이 인간을 이제 그 수사 단계에서 그러니까 재판 받기도 전에 수사 단계에서 완전히 박살을 내고 그래서 도저히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만드는 차원에서 막 피의 사실 공표를 한단 말이에요. 언론에다가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한동훈이야. 그래서 한동훈이가 아, 이 기사는 한겨레에게 어울리겠군. 아, 이 기사는 조선에게 어울리겠군 하면서 이렇게 배당도 했다는 나눠주기시고 그런 이제 그런 설도 이제 파다한데 자, 그런데 한동훈이가 자기 부인 저렇게 나올 수 있게 했다면 당연히 한동훈 편집국장이 이렇게 저 뿌린 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네. 분석과 또 이렇게 맞습니다.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도가 다분히 좀 있어 보이는 연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대한적십자사의 고위공직자들의 부인이 원래 연례행사격으로 하는 거였다고 하지만 제가 여러 분석들을 들어보니까 그러기에는 본인이 진은정 그 변호사가 본인이 이 자리에 사실상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기자들에게는 다 풀이된 일정이고 헤매가 무엇보다 완벽하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헤어 메이크업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사진 찍기를 예, 그 상정하고 준비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로 이런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면서 또 하나 화제가 되는 사정이 사실 진은정 변호사는 첫 이 공개 행보 아니겠어요? 네네. 한동훈 장관의 부인으로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그 당시 윤석열 총장의 부인으로서의 김건희 여사 사진이 다시 한번 회자가 되던데 그 당시에 매우 호감이지는 않았어요. 지금이랑 이미지도 달랐고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랑 같이 사진을 찍고 하는데 약간 애교머리 그리고 나비핀 같은 걸 꼽아서 좀 격에 다소 맞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어쨌든 이미지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대비되기도 하고 상당히 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할 것 같습니다. 맞아. 뭐 학력하고 뭐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김건희에게는 넘사벽이 아닌가 하는 생각. 어떻게 보세요, 김 그러니까, 박사님? 저 사진 보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김건희 여사와 나경원 전 의원 간의 어떤 경쟁심 이런 것이 불러온 참혹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렇죠. 뭐 어떤 추정들이 있는데 당대표가 되려고 이제 나경원이 마음먹었는데 워낙에 그 엄청난 그런 태클이 들어오면서 결국 나경원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나경원은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도 못 받았어요. 맞습니다. 아니 한때 그 우리 윤석열이가 어떤 저 연심이라고는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뭐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연심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예. 네. 예. 그러나 어쨌든 그 과거에 알았던 그 법대 후배, 서울대 네, 법대 후배고 예쁜 후배. 네. 그리고 또 이제 87년에 뭐 같이 이제 사법고시 준비했던 사이라면 당연히 초청장이 가야 되는데 초청장이 안 갔단 말이야. 일부러 안 보냈단 말이지. 누가 안 보냈겠어? 윤석열이가 예빼 이랬으면 만무할 것이고. 네, 아이고, 아이고, 발언을 막 하지 말라고. 아니, 약간 민감한 발언을 할 때마다 저게 떨어지면 아, 여사님 쪽으로 가잖아요. 네. 느낌이 그런 확 떨어져요. 알아서 떨어지면. 아, 오늘 그렇게 떨어졌는데 우리 PD가 서로 꽂히지 말고 그대로 합시다. 왜냐면 계속 여사님 이야기할 거니까. 네, 그렇지. 제가 또 떨어질 오늘 이 사진이 공개된 걸 보고요.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안 계세요. 아, 지금. 네, 에이펙. 그 대표님 미국가 계시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헷갈려요. 우리가 뭐 가능할 길이 없어. 너무 그래요? 많이 나가니까. 자 그래서 이게 왜 오늘 이렇게 공개가 됐느냐. 야 이게 이제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올지 대통령실에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얼굴을 드러냈을 때와 오늘 이 사진은 뭐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제가 정치 컨설턴트 출신으로서 격이 다르다. 아, 대비가 된다.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서울법대 출신이에요. 또 콜롬비아 네, 그 로스쿨에서 석사까지 했죠. 진은정이. 예, 예.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진영구 예전에 네, 그 알죠. 대전 고검장 출신이죠. 네. 검사장 출신이고 어쨌든 또 자기 동생도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아직 네. 분명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조폐공사 이제 파업 유도 사건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옥고를 치르고 했는데 어찌됐든
저런 이미지의 여성이 한동훈 장관의 부인이다. 그리고 한동훈이 출마는 기정사실이고 당을 대표할 수도 있다. 자기 대권까지 간다. 이런 거를 연결시켜 보면 아마 안에 계신 그분께서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 부의원이. 예, 부의원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아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결론 내기는 좀 이러다 이런 생각이 일단 제가부터 이제 기분이 썩 좋은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요 엄청 화가 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부터 지금 김건희 마케팅과 유사한 방식의 예.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럼 갑자기 이걸 왜 해라고 하는 건 저는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이 정치를 하려면 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임명권자가 허가하지 않았는데. 현직 장관이 정치하겠다고 이렇게 나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서 일종의 좀 반역 같은 생각도 들어요. 조심스러운 반역.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포커싱은 딱 두 명입니다. 한동훈과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의 입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와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부인은 추켜 세워요. 한동훈 장관의 부인에 대해서 와 충분히 준비가 된 것 같다. 사진을 보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은 네, 한 이 쌍두마 사체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준석도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서야 되는 거고 한동훈도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쿵짝. 그러니까 아주 그냥 서로 만나지 않아도 그래서 야 이거 재밌겠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좀 제가 볼 때 저 사진 나오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좀 드라마 시나리오는 허접해요. 저렇게 해가지고 저게 될까? 저게 먹힐까라고 상상하는 상상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한계가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 비극은 자기들이 아직 검찰에 있는 줄 알아요. 검찰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뭐 대통령 밑에 있으니까 또 이제 수사 실무에 있어서 자기들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또 언론한테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뭐 만인의 견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검찰 때와 다르단 말이죠. 그 예전에 한동훈은 검찰에 있을 때, 검사장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기자들한테 한동훈 편집국장으로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던져주면은 기자들은 얼마나 고마워요. 적이 없어. 언론에 적이 없었다고 그때는. 근데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됐단 말이에요. 또 자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면 사방에 적들이 있는데 적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적이 없는 것처럼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언론을 대하니까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론들은 그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황색 저널리즘 막 이제 한동훈이 뜨고 한동훈 힘이 있고 대통령하고 가깝다 하니까 부인을 죽게 세움으로써 뭔가 이제 아주 센세이션을 이렇게 불러 일으킨다고 생각하면서 막 이제 대서 특필하듯이 이렇게 화보집처럼 보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이면을 이제 제 속마음을 그대로 이제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 대통령이 됐고, 지금 국정 운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공정과 상식이 없어요. 그렇죠. 자유라는 개념도 완전히 말살을 해버렸고. 그런데 거기에서 잉태되어 있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법과 원칙을 아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민주당에 분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해가지고 모든 것이 기성전 민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로 가서 법무장관 행세를 하고 가면서 또 본인은 법과 원칙을 얘기해요. 근데 그 부인이 뒤에 숨어 있다가 정말 엘리트 집안의 검사장 출신의 딸로서 서울대 나와서 미국 변호사였는데 그런 신랑이 법과 원칙을 제대로 내세워서 국민에게 존경을 받지는 못하는데 다시 얼굴을 내세워서 야 우리가 정권 한번 더 먹을게 우리한테 기회 한번 달라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이것이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작동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야 가관이다 이제 이런 생각은 솔직히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저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지금 한동훈은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어요. 지가 여전히 검사장으로 있을 때 기자들한테 막 인정받고 지지받고 이렇게 또 저 정보 밀거래도 하고 민원도 이렇게 해결해주고 또 주고받은 뭔가가 있고 또 검찰의 민원을 또 언론사에다가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때에 자기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네.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닌데 그보다 훨씬 권력은 올라갔고
반대 세력에 의해서 그 여러 가지로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자들이 자기를 좋아할 것이다. 무슨 뭐 보도자료를 풀어도 잘 써줄 것이다. 아니, 실제로 잘 써주고 있지. 근데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에게는 생생한 경험이 있잖아요. 윤석열처럼 하면 대통령이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아래에서 따지고 오면 수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칼자루처럼 쓰여졌던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칼자루 썼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기고 싸우니까 어느 순간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지. 그럼 한동훈 머릿속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이거 지금 얘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 검찰을 뭐라 그러냐면 권력의 사냥개라는 표현들을 썼단 말이에요. 사냥개한테는 먹잇감만 주면 되는 거였어요, 실제로. 근데 그 사냥개가 먹잇감이 아니라 실제로 주인이 된 상황들이 한번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한 번 됐는데 두 번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전 그러니까 객관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동의해요. 객관화를 못 시키는데 욕망은 가득 찬 거죠. 욕망 가득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번 쭉 걸어본 거죠. 어떻게 나오나. 제가 볼 때 작살날 것 같은데. 아, 저기 우리 전 대표님. 그 예.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실은 이런 이 언플 한동훈 쪽의 언플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그 평가, 어떤 그 반응이 뭐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분위기는 그냥 관찰하는 수준이고요. 지금 네. 이제 어디까지 갈 건지 한동훈은 출마까지는 기정사실로 보지만 비대위원장 쪽으로 가는 것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은 안 된다고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위에 또 한 분 계시잖아요. 아, 부의관. 그 천공 선서께서 안 된다고 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네, 그러네. 근데 한동훈 대통령까지 간다. 이거는 이제 상상의 영역인데 본인의 행보로 봐서는 그냥 저 총선 출마 정도 이렇게 끝내지 않을 것 같아요. 부인까지 저렇게 내세웠다는 것은 기왕의 기회가 왔을 때 최대한 체급을 키워보자. 이까지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쪽에서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 것은 갑자기 김기현 대표하고요.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유는 이 상태에서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과 맞서는 상황이 오면 바로 누군가 투입이 돼서 비대위 체제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 김기현 대표가 일단 총선 출마를 접고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손을 잡고 현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서 야, 이게 정치라는 게 작용과 반작용이요. 매일 실시간을 이렇게 막 일어나면서 국힘 내부가 굉장히 대혼란, 혼돈의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자, 그럼 좀 정리해보면은, 네. 그, 한동훈과 그 부인 진은정, 변호사. 지금 이렇게 부각이 되는 흐름은 용산 대통령실과 아무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대통령실은 이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뭐 입장 표명은 없지만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현직 대통령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꾸 후계 얘기가 나오는 거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언짢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그 우리 저 김 박사님 말씀처럼 굉장히 저 용산에서 발끈할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저기 예전에 50 때 그 창세동, 허화평, 정호영 사실 그 사람들이 이제 2인자로 이제 예측이 됐는데 뭐 다들 그냥 뭐 결국에는 2인자가 못 됐지 않습니까? 그 노태우가 됐어요. 노태우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노태우가 됐고,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최고의 뭐 다른 사람을 뭐 상상도 못할 그런 유일한 2인자는 바로 JP. 근데 JP 어떻게 됐습니까? 2인자가 됐지만은 뭐 기회는 없었고요. 영원한 2인자로 끝난 분이죠. 또 한 번 저 박정희한테 눈 밖에 나가지고 축출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 한동훈이가 그래서 결국 정호용 김종필의 그 길을 좀 걷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이유는 뭐냐면 왜 저 사진을 꺼내들었을까 이거예요. 아니, 굳이 본인이 예를 들면 2인자가 되려고 마음먹었다면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려고 하던 게 없잖아요. 그치? 저걸 내놔가지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잘했어, 당신이 후계자야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감히 내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 어떻게 만들어 놓은 나의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김건희라고 하는 인물이 매우 비호감이었는데, 저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동일한 방식을 한동훈 부인이 저렇게, 저 저렇다면 저건 용산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진짜 계산을 잘못하고 있다. 자기가 죽는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빼고 보면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이 시점에 독자적인 행보를 통해서 자기의 이제 외형을 좀 넓혀나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총선 전후를 비교해보면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과반의석 또는 과반의석이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 오면 대통령은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똥이 되는 거죠, 똥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 네임덕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한동훈은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독자 행보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제 이런저런 계산까지 하면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고 아무리 검사 출신 선후배라고 하더라도 결국 한동훈 장관은 자기 정치하려고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힘이 없느냐, 김건희 여사의 힘이 없느냐, 아니면 국힘이 정말로 허술하게 짝이 없어서 한동훈의 그냥 입성과 진두지휘를 받아들일 것이냐,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오판했다고 보는 측면은 결국 한동훈이 저렇게 하더라도 지가 지푸레 꺾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다 한동훈은 아까 욕망의 덩어리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자기는 이렇게 가서 밀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지우지 않고 계속 고잉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 참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예. 아니 대통령이 한번 그랬잖아요. 한동훈 정치에 대해서 네가 무슨 정치를 하냐. 과거에 한번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말 했었어요. 실제로.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긍정적인 답이 안 나오게 되면 완전 한동훈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두 번이나 그럴 때는 이제 한동훈이가 완전히 그 대통령실하고 차별화를 하는. 싸워야 되는 거겠죠. 독자 세력화를. 그 자기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지휘권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한테 야 김건희 제대로 수사해. 이런 파격적인 상황까지 간다면은 한동훈 스스로 뜰 수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이가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그 자기 그 뭐 저 팬카페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훈인가 하는 네. 여기도 뭐 엄청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동훈 대통령이다. 제대로 된 엘리트 부인을 뒀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은 한동훈 뭐 주도할 수 있다. 이런 뭐 하여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본인은 상당히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최근 들어서 말도 안 되게 민주당 의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국무위원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정치 평론가도 저렇게 하겠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정말 개똥철학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 민주당 정당 해산 운운했어요. 아, 맞아요. 네. 했어요. 언급을 뭐 했죠. 진짜? 네. 아니 말이 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탄핵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정당 해산 뭐 하면 좋겠냐 뭐 이런 취지로. 근데 이제 정치학적으로 정당 해산이 나오게 된 게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에서 나치라는 정당이 나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정당 해산할 수 있게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논쟁이 많았고요. 지금 왜 나오냐면 유럽에서 구구정당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 집권을 하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투적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전투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정당 해산을 할 정도까지 전투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정당 해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반대는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 어떤 사람을 갖다가 그럼 어떤 정당을 해산하려고 하느냐? 한동훈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 정당을 해산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면서 정당을 해산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정당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정당을 없애겠다고 얘기를 해. 민주주의를 할 마음이 없는 거지. 그럼. 아니 그거 국무위원이 그러니까 일개 장관이 제1야당을 정당 해산 청구를 지가 할 수 있다고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닌가요? 이거를 그러니까 정치 욕심으로 똘똘 뭉쳤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더 민주당이랑 격렬하게 사실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없는 언행을 하면서 다투고 있다는 거. 뭐 부인 사진도 사실상의 양해하에 이렇게 릴리스되고 김앤장 변호사잖아요. 이게 평일에 있었던 행사고 만약에 그럼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정말 업무에 바빴으면. 이건 남편을 지원하는 이런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동훈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같은 거 할 때 항상 이재명 대표 다음 순위로 거론이 된단 말이에요. 거의 더블 스코어죠. 예, 예. 과거로 반추에 들어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본인 막 빼달라고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동훈 장관 그런 언급은 그런 나오지 않아요. 본인이 이 상황을 아주 예의주시할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을 접사하고 이런 거는 좀 먼 얘기겠지만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의 의중을 잃고 하는 것인가? 저는 이미 아닌 거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대통령과 어느 순간에는 결단을 해서 각을 세우는 국면으로 가야 본인이
설 수 있다, 정치적으로 좀 자립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하고 한동훈은요, 뭐 동지 같지만은 민주당이 봤을 땐 동지겠죠. 조국 죽이기에 있어서는 뭐 그 서로 동지적 관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둘 사이에는 일정한 그 거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한동훈은 안 마시고 윤석열은 마시잖아요. 그 술 마시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나름대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술 취하는 가운데 뭐 무슨 얘기를 못 합니까? 근데 한동훈은 술도 안 마시고 말짱한 정신으로 그걸 옆에서 듣고 있으면은 재수 없습니다. 재수 없어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저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윤석열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을 할 때 JTBC, 조선일보 사주랑 만나면서 상당히 많은 보수 언론의 어떤 지원들을 받게 되는 상황을 통해서 본인이 아주 어려운 상황마다 그걸 통해서 돌파했거든요. 근데 조선일보가요,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한동훈 만들기 정도의 기사를 갖다가 지금 뿌려대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 간의 격차가 한 예를 들면 한 7, 8% 이상 나잖아요. 뭐 21%면 13% 나오는 상황인데 해설을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두 군데를 이긴 데가 있다. 서울과 TK다. 근데 이거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적어서 내는 내용은 뭐냐면 저는 한동훈도 조선일보 또는 보수 언론 사주들과 만나는 거 아닌가. 만나면서 소위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왔던 그러니까 검찰 권력을 통해서 보수 언론과 결탁하고 또 그걸 통해서 소위 대권을 획득하는 방식들을 또 눈으로 봐왔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선일보의 어떤 이런 기사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심각할 정도의 편향성들을 가지고 있고 한동훈 만들기 같은 모습이 보일 정도의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선하고 중앙은 사실은 이제 3년 후에 윤석열 임기가 끝나는 그 이후에도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기 대권주자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들한테는. 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 저렇게 일시적으로 좀 뜬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는데 한동훈이 대통령이 된다? 네, 안 되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 저는 그거는 뭐 가설 중에서는 아주 확률이 없는 가설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한 몸에 나와서 후계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구도 자체가 실제로 대선 국면에서 먹힐 가능성이 없고 다만 지금 이렇게 뜨는 거는 국힘에서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지금 이준석 갑자기 존재감이 생겼죠. 신당 갈 것 같죠. 그러니까 뭔가 좀 반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는 부인을 갑자기 내세워서 한동훈 쪽으로 이렇게 쏠리고 우리도 그렇게 지금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민주당을 막 정말 악다구리 하듯이 싸우잖아요. 지금 네. 민주당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한동훈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서 이준석으로 좀 쏠리는 좀 이런 그 관심들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동훈이 뭐 국힘에서 대선 후보가 되어서 자기 정권을 가진다? 예,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제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상 그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단언하겠습니다. 확신하신다. 예. 아니, 그 여론조사도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시사저널인가 어디에서 여론조사했는데 검사 출신 대통령이 또 나오면 좋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 이렇게 대부분 언론이 국민 여론이 그게 높은 상황이고 검사들이 완벽하게 제압돼 신뢰를 잃었다고 보고요. 여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야 이거 검찰 저렇게 내버려두면 이거 여야가 상관없이 정치권이 다 박살이 나는 거라는 사실들을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동훈을 자기의 수장으로 내세워서 제대로 된 정치적인 자기가 이익을 갖다가 나눌 수 있겠는가? 그 근본적인 회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이 내부에도. 좀 뽕을 맞은 듯한 느낌을 받는 게 몇 가지 그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까지 불패 신화를 이루었다. 자기가 잠시간 뭐 시련의 시간은 있었어도 결국 내가 다 이겼지 않는가 하는 그런 믿음. 계속 승리를 하게 되면 사람이 뽕을 맞습니다. 교체될 수 있죠. 그렇죠. 뭐 게다가 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그 법무부 유튜브 누가 봅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공공기관 유튜브 안 보잖아요. 유튜브 있는 줄도 잘 몰랐어요. 근데 한동훈이가 뭐 나가서 강연하고 뭐 아니 무슨 저기 법무부 장관이 경제 강연을 합니까? 50만, 100만 이렇게 나와요. 한 번 나올 때마다. 한동훈이 한번 등장하면 50만 100만 나와요. 예. 뽕 맞지? 사실은. 어? 대통령도 얼마 안 나오는데 자기가 50만 100만 나오면은 대통령보다도 자기가 더 인기가 있다. 도리어 지금 윤석열의 인기가 낮은 이유는 나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고 저런 술 좋아하고 이상한 부인을 둔 응? 저 윤석열. 예.
이 대통령이 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네, 행보가 남다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거창 교도소가 이제 개소식 같은 걸 갔는데 거기서의 그 연설문 같은 걸 보면 아까 지역 사회에 너무 이제 감사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뭐 혐오 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유치에 찬성해 주셔서 뭐 감사하다 이런 게 통상의 법무부 장관의 워딩이라면. 뭐 민주주의와 뭐 이런 어떤 이념 이런 걸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대단히 많은 수사를 발휘하면서 대단히 고차원적인 추상어들의 민주주의의 어떤 뭐 정신 이런 거를 막 역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 본인의 어떤 지위나 자리매김 자체를요 이미 본인이 이야기 일개 법무부 장관으로 두고 있지 않고 일국에. 정말 예 일국의 뭔가 지도자급으로 본인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잠깐 저 그 우리 천공 스승께서 한동훈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셨는지 잠깐 좀 보실까요? 궁금하네요. 대통령 한 사람은 정의적 아니에요. 그렇겠죠. 하늘에서 벌써 정의적이 있어. 있는데 누가 누구를 찍느냐. 오세훈 다음에 한동훈이라고. 아니, 통과에 따라서 대통령 신임을 받으면 한동훈이 찍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자리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야, 한동훈이 택도 없다 그랬는데 사실 택도 없는 거는 윤석열 아닌가요? 아니, 근데 윤석열보다는 택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얘기 들으니까 천공 말이 맞겠나 안 맞겠나 천공이 저때 얘기할 땐 한동훈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작년 3월에 저 얘기할 때는 당연히 아니지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돌아가는 행보 또는 상황을 보면 야 한동훈 마음대로 이제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저 말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옆에 그 목소리 약간 이렇게 저 처리된 분이 누군지 아시죠? 저 옆에 질문하는 분. 연예인? 예, 연예인. 예. 누구죠? 축구광. 아, 김은국 씨? 예, 호랑나방이 이제 저렇게 호랑나비. 호랑나방이라고 하겠죠. 호랑나비라고 하면 그분이 누군지 또 명예가 들릴 수 있겠네요. 아, 호랑나방. 네. 호랑나방이 옆에서 저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전공이 대답했던 거 일요신문이 특정을 했던 건데 택도 아닌 소리다라는 걸 듣고서는 그때는 아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라고 했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한동훈의 체급이 그만큼 커지면서 본인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자기 정치의 길에 나섰다. 그러면 이제 제어를 할 거냐 아니면 내비둘 거냐 이런 것들이 저는 아주 관심 있게 대통령실에서 반응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아니 지금 저기 윤석열이 그 한동훈보다는 이상민과 좀 더 가깝다. 행안부 장관, 행정부장, 행자부장, 행안부장, 행안부장관. 예. 행안부 장관 그 이상민과 더 가깝고 만약에 자기 수하에서 자기를 고른다면은 이상민을 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너무 대중성이 없지 않나요? 너무 흥결도 크고 이태원 시위고 참사도 네. 있었고요. 예, 아니 뭐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상민이 날아가면서 한동훈이 부각된다고 봐야 될지 근데 결국 결정은 윤석열이 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가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차기 구도와 관련해서 만약에 그 주도권이 윤석열 쪽에 있다면은 김건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차기로 한동훈이 가긴 어려울 텐데 근데 또 한동훈하고 김건희 사이에는 카톡을 수백 통 주고받은 또 그런 내역이 있었죠. 그런 아주 긴밀한 관계이거로 그러니까 부하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부하가 어느 날 본인이 직접 대표가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좀 제어를 할 거냐 이런 건데 대통령이 지금 주변 사람들 쓰는 성향을 보면요.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데리고 있지를 못한대요. 그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 맞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한테 절대적으로 충성을 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있는데 지금 저는 한동훈 장관의 저런 행동 그다음에 진원정 변호사의 등장이 과연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비춰질까 좋다 이번 한 번쯤은 양해하는데 계속 이런 행보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대로 보고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하여튼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한동훈 장관이 했다 이런 계전을 받아합니다. 그때가 참 미묘한 게 12월 28일인가요? 그 패스트트랙 네. 풀리면서 이제 그 김건희 특검 네. 그 국면으로 가게 됐는데 김건희는 정말 좌불안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윤석열이 그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 순간은 이해 충돌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총선에 완전히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부권 네. 행사하면. 또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또
받으면은 이 진짜 V1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때는 이혼해야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한동훈이 자기 아내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렇게 차기 행보, 차기 대권 행보를 만약에 한 것이라면은 그것도 굉장히 지능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뭐 쇼맨십 있는 한동훈이 언론 통해서 부인을 드러냈다 이런 것하고 좀 다른 각도로 확실히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은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국힘 내부에서 한동훈의 위치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김기현 체제가 어떻게 갈지 신당이 과연 어느 정도 힘을 얻고 치고 나갈 것인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어쨌든 굉장히 큰 변화의 조짐으로 읽고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은 확실히 들었어요. 한동훈은 확실히 자기 계산을 세웠다. 그런데 저는 안 된다고 보지만 저 힘이 상당히 많은 파급력을 가질 것이고 정말 한 일주일 안에요. 2주 안에 진원정 팬클럽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팬클럽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은 뭐 원수처럼 뭐 이렇게 떨어져 있던데 변호사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강신업. 강신업이 진은정 팬클럽 회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더라고 그분이 나와가지고요. 어찌됐든 이제 팬클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막 달려나갈 거 아니에요. 야, 그 상황 어떻게 그런 감당하지? 한동훈, 그래도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내가 간섭하지 않고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보고 뭐 이거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는 순간. 이게 칼날 위에 스스로 올라서는 수도 생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진흥정 변호사 팬클럽이 생기면 진짜 김건희 여사의 영리를 건드리는 셈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아까 우리 저 장윤미 변호사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헤매라 그랬잖아요. 네. 헤어하고 메이크업 한번 보십시오. 혹시 지금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모습을 평소에 저렇게 다닙니까? 이거는 제가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떻게 다닐까? 보면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자연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꾸민 굉장히 전문가 손길의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약간 이제 머리를 띄우면서 묶어야 이게 좀 풍성해 보이면서 이제 좀 얼굴도 작아 보이고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 김건희 여사의 애교 머리는 조금 부자연스러웠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또 앞머리가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은 김 여사의 영린을 건드리는 말입니다.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돈이 좀 많이 드니까 저 정도 하려면?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분장실에서 그냥 봤는데요. 별도로 받으면 그 비용이 적지는 않더라고요. 갔다 와야 돼. 미용실 강남에. 미용실 가려면 제 50만 원, 강남이 20만 원쯤. 그렇죠. 머리랑 헤어까지, 머리까지 얼굴까지. 근데 평소에 그렇게 하고 다니면 돈이 지금 정말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 하기도 하고 실제 출퇴근할 때 저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건데. 근데 일단 저 남편 때문에 욕 보네요. 아니 본인이 이제 좋아서 저렇게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작년에 똑같이 행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대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하더라도 드러낼 수도 있었잖아요. 눈으로, 눈 화장으로. 눈 화장이라도 어쨌든 이제 드러낼 수 있었는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 상황이 달라져서 얼굴이 드러났다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게 작년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었는데 그때는 법무부 장관 부인이고 또 본인도 장관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렇게 연출해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확실하게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다. 부인도 신랑이 대통령이 되건 정치인이 되건 전적으로 앞장서서 하도록 밀고 있다. 김정욱 교수 잘 들으세요. 부인이 전적으로 나서서 밀고 있다. 이런 거 참고하시죠. 다행히 그 제 부인이 좀 예쁜 편입니다. 아유, 다행이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많이 놀란 게 한동훈하고 진은정하고 사이가 좋구나. 많이 놀랐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뭐 사이는 좋은지 몰라도 뭐 두 분이 또 오해받는 불법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검증 과정에서 한번 다뤄야 하고. 그럼 함께 있었지. 뭐 저기 대통령실 간다면요, 뭐 관저간다면요, 뭐 사실 가능하죠. 뭐. 근데 전 제일 놀랐던 게요. 그 화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동훈의 기자들 질문에 대한 반응이에요. 희죽희죽 웃으면서 아이 뭐 그거는 원래 국무위원들이면 항상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거의 무슨 뭐 예를 들면 예상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기획이다 저 정도면 준비했다. 그렇죠. 아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나오면 만약 본인이 전 몰랐는데 이러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갔는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러면 진짜 당황해야 되는 거잖아요. 갔나요 거기를? 근데 그게 아니라 아 뭐
매년 이런 일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준비된 멘트지. 그거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 한동훈 장관 혹시 멘트 준비되어 있으면 오늘 하는 거 정말 꼴보기 싫지만 한번 일단 얼굴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봉사활동 하면서 처음에 공식활동 하셨는데 이것도 정치 행보 아니냐는. 오늘 가서 찍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의 가족은 이 적십자 관련한 봉사활동을 아주 오래전부터 모두 다 해왔습니다. 그 뭐 통상적인 그런 활동 같은데요. 아니 저 웃음 쪽팬이나 보네요. 정말 기분 나쁠 정도로 왜들이 좋아해. 부인 나오니까 아니 큰일 났습니다. 이게 혹시 오해가 생기면 안 되는데 기자분들이 갑자기 찍어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한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얼굴에 막 희색이 만연하고 말이에요. 저렇게 나와서 하는 거는 야 봐 내가 이제 원래 계획했던 대로 다 보도됐지. 역시 우리 아내가 참 인물도 좋고 대통령 부인으로서 손색이 없어 이런 것들이 얼굴에 좀 묻어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좀 이런 말은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 어디 김건희가 볼 수 있게 좀 캡처해서 올리세요. 김건희보다 낫습니다. 와, 진짜 뭐 김건희보다는 훨씬 품격 있고 저도 싸움을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좀 수려합니다. 예, 김건희에 비해서는 정말. 탑이에요, 탑. 아니, 아닙니다, 김건희. 교묘하게 지금 이제 싸움을 붙이는 것 같은데요. 죽도록 만드는 말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이 주제를 다루면서 야 이게 도대체 저 사람의 저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이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오늘 저 사건이 회자가 엄청 될 건데 우리 선수치고 저게 저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해보는 건데 또 한편으로 한동훈 띄워주는 것 같기도 하고 진원진 변호사 띄워주는 것 같은데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은 끝까지 제발 김건희 여사님 좀 봐주세요. 네.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참. 아니 지금 아직도 서슬퍼런 권력을 갖고 있는 윤석열이 김건희가 가만두겠습니까? 아니, 김건희 예. 여사 지금 측근들이 계속 얘기할 거예요. 젖다운 짓을 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 보고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뻔히. 계속 그래야 예를 들면 충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저 친구는 충성하는 친구구나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저기 전두환 때도 보십시오. 저기 뭐 저기 턱이 이런 저 코미디언 심채로 씨가 남자인데 그 출연 정지 당했어요. 이거 저 벗겨졌다고 저기 우리 저 박용식 씨가 맞아요 배우 분 가발 쓰고 나왔어. 그런 처절한 충성을 하는 놈들이 포진해 있는데 뭐 굳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한동훈 부분은 좀 굉장히 고쳐지지 않겠는가. 턱도 던져놓기만 하면. 자 이럴 때 내가 한동훈한테 예. 조언하고 싶은 게 이럴 때 들이받아야지. 깨갱하는 순간 너는 끝나는 거야. 이게 들이받아야지. 대통령을 들이받아야 된다. 들이받아야 한다. 김건희 털고 아니 그 기백으로 털어봐 한번. 주가 조작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구속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총선 출마할 마음 있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빨리 한동훈을 찾아가는 게 좀 유리한가요? 아니 한동훈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뭐 김건희를 만약에 구속시킨다. 그 불감청 고소원이 아닐까? 이야. 그 정도의 그 윤석열에게 깜냥은 안 되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못하지. 그러니까 지금 또 저렇게 슬쩍 사진 하나 올리는 거잖아요. 방식 자체가. 마스크 중량감 있게 딱 치받고 대통령 뭐 하시는 겁니까? 국민 여론 지금 30% 계속 상황인데 이제는 변화해야 될 이렇게 치받아야지. 사진 하나 싹 내보내가지고 반응 보고 희죽희죽 웃는 사람이 예를 들면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비대위를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중간에 쓰러지죠 저렇게가. 혹시라도 한동훈 지금 장관이 이제 국힘에 들어와서 총선 출마하면서 총선을 진두지휘한다. 그러면 국힘 총선 이깁니까? 아니 김종 박사한테 좀 그 아까 천공이 맞아. 택도문 소리죠. 택도문. 천공이. 천공도 알아. 천공. 택도문 소리.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 얘기는 그럼 계속 나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지금 게임하는 것 같아요. 못 나오게 하려고. 맞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은 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준석 그러니까 내가 나갈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나가면 그냥 나가면 되지. 무슨 멀어지고 그러니까 이준석 얘기는 지금 저 이간질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권을 달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동훈하고 진현정 자꾸 얘기하면서 뭐 그렇게 띄워주는 바람하는 건 뭐냐면은 저쪽에 노기를 자극시키려 가지고 사실은 잠재적 위협 아닙니까 한동훈? 그렇죠. 그렇잖아요. 한동훈을 쏟아내려고. 아, 저 머리 좋아 진짜 이준석은 진짜 여러 가지로. 오죽하면 또 한동훈 대우 간다고 또 기사 딱 두고요. 아니 한동훈 대우 간 게 뭐가 중요한 기사라고 예를 들면 이준석 때문에 이준석을 막으려고. 가는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상황 자체가 이제 보수면 이렇게 지피면서 TK 지역을 갖다가 똘똘 뭉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아직 없는 TK 지역에 있는 민심을 소위 이제 상위에서는 윤석열과 박근혜 두 개 연대 구도로 잡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이쪽에서 투입하게 만들어서 또 결집하려고 하면서 영남 지역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 생존권 투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남을 못 지키는 순간. 또 우리 TK 전문가이신 우리 천재원 대표님께 여쭤보면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만약에 진짜 그 검사들로 싹 물갈이해서 국민의힘 공천 주면은 그 지역에서 이제 그 그야말로 기존의 그 지역구를 쥐고 있는 의원들이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붙을 경우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섯 6년들이 이제 다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무소속이 연대가 되든 연대가 되지 않든 당장 대구에 요즘 뭐 핫한 분 한 분이 조원진 우리 관한 대표 있죠. 네. 이분도 달서병에 지금 출마 준비를 거의 다 했더라고요. 이분은 국힘에서 공천 받을 수 있겠나 없겠나 어쨌든 난 나간다. 그럼 조호영 의원 이번에 이제 완전히 안티 혁신이 네, 그래, 깃발을 떨었잖아요. 네. 수성갑인데 지난번에도 무소속으로 당선된 네, 또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거기 나온다. 그 동네에 지금 뭐 하여튼 검사 출신들이 막 우글우글해요. 대구 가면. 근데 이제 이 사람들하고 붙는데 과연 이기겠느냐. 놀라운 게 하나 있는 게요. 제가 이제 대구 민주당의 시당위원장이 강민구 위원장이라고 했어요. 요즘 종편 채널도 나와서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이분이 보내준 자료를 한번 보니까 민주당의 대구시의 당원이요. 2만 2천 명 되는데요. 국힘이 5만 7천 명이에요. 그러면 5만 7천 명 대 2만 2천 명이니까 한 40% 가까이가 민주당의 당원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민주당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 출마했을 때 몇 퍼센트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는 자 국힘 검사 출신 그리고 무소속 다선 중진 민주당 붙으면 지역구에 따라서 아주 초박빙 선거가 될 수도 있다. 오. 그래서 요즘 민주당 이야기가 대구에 너무 없는데 민주당 그렇게 허벙하지 않다. 우리 당원들 2만 2천 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걸로 봐서는 대구의 선거 결과 한동훈 10번 내려가더라도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간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은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 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근데 저 뭐 그야말로 그 태극기스러운 그런 다산 중진들이 이거 저 윤석열은 잘못됐다 이러면서 자기들 깃발 내걸고 나온다면은 알 수 없죠. 또 박근혜 세력하고 또 결합했을 경우에 또 그 시너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준석 신당까지 거기 나와서 하면은 이게 진주적 묵시대가 되어서 대구 선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요. 그러면은 대구가 대혼전되었다. 이러면 부산 경남은 민주당에 굉장히 유리하게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저기 선배님 네.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여권이 이제 분열한단 말이죠. 이 보수 정당들이 분열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TK 사람들이 전략적 선택으로 한쪽으로 몰아주진 않을까요? 몰아준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몰아준다. 검사들 몰아준다. 예. 제가 실제 들었던 이야기는 지금 대구에 가면 플랜카드가요. 검사 출신 플랜카드가 정말 많아요. 아, 누가 나옵니까? 거기 누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노성권 이제 뭐 고검장 출신 있습니다. 뭐 그분도 지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하여튼 과정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번에 저 뉴스 타파 보도 이런 데 보면 그 뭡니까 이제 그 특갈비를 잘못 써가지고 사적으로 유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 분이고 네. 뭐 곳곳에 하여튼 검사 출신들이 나온다고 지금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있는데 그런 건 이제 과오가 되지 않을 보수정당이죠. 김종욱 박사 얘기한 것처럼 검사에 대한 이미지가 실제로 너무 안 좋으니까 요즘은 약간 검사 출신이 정치한다면 저는 좀 약간 좀 약간 역겨워요. 그러면 이게 저만의 생각이냐 일반 유권자들도 그러면 야, 저 사람 검사 출신이야? 이러면서 사실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밀어주기 때문에 내가 출마해서 한번 하면은 먹을 수 있다?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대구에서 전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밀어주자 이렇게 간다고 한들 부산 경남까지 파급이 되느냐 충청 수도권까지 파급되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실제로 폭망을 예측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저는 국민의힘이 그 정도. 그러면 결국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 이준석까지 안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생기겠죠. 당내에서. 이준석을 안지 못할 거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을 수 있느냐. 누가 안을 거냐. 첫 번째 대통령 생각을 바꿔야 되고. 두 번째 이준석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믿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누군가의 메신저 중계자 또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다고 이준석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준석은 내한테 정권 달라.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냐. 뭐 안 된다고 보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 혼자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지. 결과는 번데기 번짜다. 이렇게 된다. 번데기 번짜. 또 이준석이 계산을 참 잘하는 거예요. 머리 좋아. 본인이 대구 출마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뇌관이에요, 실제로. 대구가 흔들리는 순간 보수는 완전히 흔들려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준석은 제가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영리하네요. 방송을 제가 열심히 보는데 그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가 보면은 그 대구 경북 지역 정치인들을 굉장히 혐오하더만요. 그러니까요, 막 살찐 고양이 엄청나게 혐오하는데 살찐 고양이라고 비만 네. 비만 고양이. 네. 비만 고양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들은 절대 수도권에서 당선 못 된다. 호환이 안 된다. 이 사람들의 선거운동 방식은 국민의힘 깃발 들고 나오면 시체도 당선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게 통상 수도권에서는 뭐 지하철 입구에서 인사하고 막 시장 곳곳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야. 그 지역의 신문사 사장, 뭐 무슨 뭐 스님, 주지스님 이런 사람들만 만나고 팽팽히 논다는 거예요. 혼자 공천받았으면 뭐 그걸로 끝이니까.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수도권 와봐야 되지도 않을 사람들이고 그래 거기서 3선, 4선, 5선을 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다. 경쟁력이 그러니까 수도권 출마론이나 흠지 출마론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수도권에서 선전을 하라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 가서 다 죽어라. 떨어져라. 그 자리에 검사출신을 꼽겠다. 이제 이런 그렇지, 계산인데 그렇지. 뭐 수도권에 온다고 될 리가 있으니까 장제원 의원 수도권 어디 와서 돼요 그분이. 네. 강남 가면 그러면 되나? 영등포. 영등포에. 네, 거기서 아, 이제 영등포 고등학교 나왔고, 영등포에서 네. 고등학교 나왔고, 여의도 고등학교 나왔고. 저도 네. 저 김 박사님 말씀 똑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택도 아니죠. 택도 아닌데, 어쨌든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흠지 출마론 또는 뭐 수도권 출마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준석 문제가 많은 평론가들이 이준석 저렇게 해봐야 차찬석 태풍이라고 하지만, 이게 보수정당 전체를 놓고 보면 이준석 문제는 그냥 이준석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5% 이내의 표차가 나는 지역에 이준석이 많이 흔들어서 전국을 막 이렇게 누비잖아요. 그럼 거기는 보수정당 다 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아, 예사롭게 볼 일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국면에 이미 빠져들었다. 헤어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이제 이준석 얘기, 변희도 대표가 한 얘기인데 뭐 비만 고양이 얘기했는데 네가 서울에서나 비만 고양이라고 내려가지 내려가 봐라. 거기 고양이들인지. 그 지역에서는 호랑이다. 그 쉽게 이길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자기들이 아무리 거기서 수도 전국적으로 야 지명도가 없지만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3선, 4선 했으면 제가 볼 때는 비만 고양이 정도라고 보면 호랑이 비만 호랑이. 그러니까 이준석이 아주 쉽게 얘기하는데 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비만 고양이들이.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 호랑이도 변신하지. 그 순간. 그렇죠. 뭐 저기 기분 나쁘라고 한 얘기였고 사실 제가 대구 이야기하니까 네. 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맞습니다. 아니 아니 근데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플랜카드 붙여놓은 거 보면요. 야 진짜 캠페인 전략이 없어도 너무 없다. 뭐냐면 그 양복 입은 자기 사진을 걸어놓고요. 얼굴 그냥 막 아유, 하여튼 호감도가 별로 좋지도 않은 사진에다가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막 38년 시대도 아니고 70년대도 아니고 막 이런 이제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뭐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런 걸 붙여놓고 이게 아 캠페인의 전부다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지하철역 앞에서요 그 양복 입고 사진 악수하고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아 오늘 내가 정말 고생하면서 선거운동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캠페인 방식 보고는 참 낡아도 많이 낡았다. 근데 저게 대구에서는 먹힌다고. 정말 대구 시민들 정신 차리고 그분이 실제로 정치를 잘할 사람인지 아니면 검사라는 이력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팔아서 정치를 하는 사람인지 진짜 구분하고 좀 표를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12번도 제가 떠들었습니다. 공감합니다. 예. 아유 오늘 저기 저 정말 한동훈 그 진은정 대비 네. 대비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이렇게 다채롭고. 다각적으로 짚어주는 방송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방송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더 착한 보험을 이용하시는 갑자기 돈 넘어갑니까? 가쁜 싸 착한 보험 여러분들 저기 시청률 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스픽스에서
보험 전문 보험 점검 전문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합니다. 이름처럼 더 착하게 점검하고 설계해 드린다니까 믿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더 착한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리모델링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동차, 화재, 건강보험 등 모든 보험에 상담이 가능한 더 착한 보험 스픽스에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문의 전화는 1644-1236, 1644-1236이고 일과 시간 이후에는 010-7612-3303,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카톡 상담 예약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언제든 예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하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내 보험, 가족 보험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내내 이제 방송 시간에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실제로 맛있어요. 처음 봤어. 진짜로. 예. 자, 광화문 살롱 유기농 쿠키 세트. 광화문 살롱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 살롱 쿠키 세트 9 종류의 쿠키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43개의 쿠키를 한 상자에 담아 드립니다. 스픽스 구독자를 위한 특별 이벤트 16% 할인된 가격 3만원입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진짜 여러분. 쿠키는 선도를 위해서 주문 접수 직후에 곧바로 제작하고요. 일괄 배송합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정기 발송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택배 발송까지 이틀 내지 3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화요일, 목요일 정기 발송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더보기 링크 아래쪽에 더보기 링크 또는 스픽스몰에서 광화문 살롱 쿠키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죠. 우리 스픽스가 공동 개발한 예. 숙취는 걱정 말고 숙취 해소제 술편한 술편안입니다. 자, 서울대 출신 한의사가 연구를 통해서 엄선된 원료를 환으로 만든 숙취 해소제입니다. 스픽스와 공동 제작한 제품입니다. 스틱으로 간편하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섭취 방법은 술자리 전 한 포, 술자리 후 한 포 더, 술자리 전후 다 놓쳤어도 바로 한 포, 바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숙취 해소가 보통 한 포에 3g인데 요거는 5g이에요. 5g. 다른 숙취 해소제에 비해서 효과가 크다 하겠습니다. 본품 한 개당 5포씩 들어있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요 박스, 작은 박스. 여기 한 개당 5포씩 들어있고요. 오픈 할인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본품 2개 구매 때는 2개 더 증정해드립니다. 자, 45% 할인된 가격 27,900원에 20포를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5일까지만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연말에 미리 많이들 쟁여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링크 또는 스픽스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스픽스몰 한번 가보세요. 두루두루 정말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요, 10여 회 정도 실제 실험을 했어요. 임상 실험. 이거 즉각적으로 반응이 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고. 이거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고 배가 슬슬 뭐가 예를 들면 이렇게 풀려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야, 그래서 이게 참 큰 문제이긴 합니다. 술을 부릅니다. 해결은 되는데, 이거 진짜 제가 볼 때 다른 거랑은 달라요. 술 드시는 분들이라면 술 편한 가지고 한번 숙취 생겼을 때 푸는 것, 또 술 드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경험하시면은 훨씬 더 좋다는 거 저도 먹어보고는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바른 기회가 왔으니까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광고도 보셨지만 스픽스가 이제 60만 구독자를 돌파했고 아마 이제 내일 모레 정도 되면 또 61만 명이 넘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로 열렬하게 지지해 주셔서 스픽스가 초고속으로 조회수, 구독자 수가 이렇게 늘고 있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한 분만 더 구독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훨씬 더 빨리 100만에 이르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스픽스 구독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자 100만 이렇게. 가자 100만 좋습니다. 정말 유익한 방송이 너무 많습니다. 뭐 스픽스만 봐도 뭐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불확실성 가득한 세태에 스픽스가 참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픽스의 오늘 왁자지껄. 오늘 너무 방송이 좋아서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김영민 TV도 화이팅! 화이팅!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왁자지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오라. 다시.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